네,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1번에 빈칸 추론 1번 문제를 우리 내신 대비해 봅시다. 우리는 기본으로 갖고 있는 자신감을 아이이건 혹은 서양 문화나 동양 문화랑 상관없는 고립된 인구이건 혹은 눈을 가렸건 어떤 사람이건 우린 눈치로 딱찰수 있다는 거. 저 사람 자신감 있다라는 것은 되게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수 있는 글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 Would you expect?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까? The physical expression pride to be biologically based or culturally specific. 기대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뭐라고? to 부정사라고. 그래서 밑줄 친 the physical expression of pride. 자신감의 신체적인 표현이 기본으로 생물학적인 기초인가 혹은 문화적인 특정화되어 있는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겉모습으로 어떤 문화에서는 이 사람이 자신감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건 별로 자신 없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문화에 따라 다르고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지역적인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심리학자인 제시카 트레이시는 대절을 발견하게 됐죠. 젊은 아이들은 can recognize 밑줄을 인식할 수 있다. recognize란 동사는 해석해 보면 인식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recognize 궁금한 타동사입니다. 뒤에는 목적어가 궁금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접속사 when을 보면 when 이하가 명사절로 타동사의 목적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절로 쓰여지는 when은 바로 의문사. 그리고 주어 동사를 나타내는 간접 의문문으로 볼수 있죠. 간접적으로 물어봤다는 뜻인데 이게 명사절이기 때문에 when이라는 단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해서 언제라는 뜻이 해석하면 살아있게 됩니다. 언제 주어 동사했는지를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recognize 문장을 보면 언제 사람이 자신감을 느끼게 되는지 혹은 어떤 사람이 자신감을 느끼는 때를 눈치를 챌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자신감 있구나. 자신감 있는지 없는지에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알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죠. 게다가 그녀가 발견한 건 여러 가지였어요. Isolated populations, minimal Western contact. 전치사구 Western contact을 쭉 묶어보면 그것도 미니멀이라고 적혀 있죠. 최소한의 서양 사람들과의 접촉을 갖고 있었던 아주 고립된 인구들. 한마디로 그전에 서양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거나 그 사람들과의 문화적인 교류가 없었던 아주 고립된 인구들도 can accurately, also accurately, 또한 정확하게 identify the physical signs. 신체적인 사인, 물리적인 징조나 사인을 찾아볼 수 있었고 알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인들은 요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으로 이런 것들이죠. Smiling faces, 웃는 얼굴, raised arms, 팔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이죠. 혹은 expand chest, 여기 가슴을 이렇게 펴고 걷는 거죠. 자신감이 있어 보이잖아요. 저 자신감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원시인들도 이렇게, 원시인이 아니라 죄송해요. 그 원주민들도 이러고 다니면 아주 자신감 없는구나. 딱 알게 됐다는 거지. 혹은 pushed out towards입니다. 토르소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몸통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몸통에 연결해서 보면 몸통 아래 그 아래에 있는 pushed out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밖으로 내민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밖으로 내민 토르소 이런 것들이 다왜그 우리랑 전혀 관련이 없거나 문화적인 접촉이 없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했다. 자신감 있는 거에 증조라고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또 다른 연구입니다. Trace and David Matsumoto. Matsumoto는 일본 사람이니까 아마 일본계 미국인이겠죠? 이 사람은 examined pride responses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의 자신감의 반응들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competing in judo matches 2004 and Paralympic Games입니다. 2004년 올림픽과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죠. 그런 데서 유도 경기를 경쟁을 하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감의 원천을 좀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sighted and blind athlete from 37 nations competed. 동사로 compete, 경쟁하다 나왔고 앞에 있는 문장에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것인데 37명의 sighted, 볼 수 있는 사람들, blind,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다 경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다양한 국적, 다양한 문화적, 뭐 지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경쟁하게 됐는데 승리 후 다음 문장, 밑줄 친 문장 빨간색으로 중요한 문장으로 체크해 주세요. 동사 were 나왔고요. displayed는 동사가 아닙니다. pp니까 형용사 이렇게 꾸며주게 되는 것이죠. 자, 스크린을 이용해서 좀 볼게요.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는 were, 비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는 the behaviors, 주어가 돼서 이렇게 되면서 주어 동사 수의 일치가 된 것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앞에 있는 녀석 displayed, ed가 되어 있는 녀석은 pp로 수동태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행동인데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뭐를 보여주는, 뭐뭐에 의해서 보여지는 행동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뭐에 의해서는 전치사하고 묶어보면 sighted, 눈에 보고 눈이 보이지 않는, 한마디로 일반인 선수들과 장애인 선수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일반적인 행동들은 매우 유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보여도 안 보여도 자신감 있는 행동은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뭐다? 이러한 발견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는 아마 자신감 있는 반응은 내재적인 게 아니겠는가. 어떤 문화적인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모든 자신감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세하게 좀 설명드렸고요. 스크린을 올린 김에 여기 있는 부분이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주어동사 수의 일치를 낸다면 이거는 당연한 내용이고요.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 여기 있는 거를 투부정사로 바꿔내거나 빙으로 바꿔내거나 워스로 바꿔내는 거죠. 그럼 워스는 시험의 메커니즘상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앞에 있는 athlete이 S가 붙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틀렸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틀렸는데 얘가 원래 주어라서 그래서 틀린 거지. 수의 일치로서. 근데 애들이 이렇게 보고 수의 일치인 줄 알고 문제를 맞춰버리는 효과되기 때문에 what을 내긴 좀 힘듭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 낼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된 to be와 being은 어떤 형태인가? 우리가 이 지문을 외우면 가장 좋겠지만 여러분 내신 기간이면 영어만 하냐고요. 다른 것도 할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와 있는 이 동사를 외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이게 나왔을 때 우리가 헷갈리게 돼요. 투부정사 대충 해석하잖아요. 뭐 했다, 했더라, 말지? 특히나 요거의 형태는 이 전체 문장, 빨간색으로 밑줄을 친 이만큼의 문장에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잘못 받아보면 얘가 동사로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제 동사에 아니에요. 아니죠. 뭐예요? PP, 형용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동사가 아닌데 동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 녀석 때문에도 시험을 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빙이나 투부정사 나왔을 때 이 문장의 동사는 워였다라고 조동사 일치 잘 기억해 두시고 displayed가 동사가 되지 않음을 주의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문제로 저 앞에 있는 displayed를 마치 동사인 것처럼 the behaviors are displayed처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뭐가 틀리느냐? 이 뒤에 동사가 이미 있잖아요. 그죠? 동사가 문장의 하나가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을 깨버리고 동사가 두 개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실제 동사는 여기 있으니까 저렇게 displayed에다 비동사를 써도 틀린 문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전체 정리되셨나요? 문법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그거 아십니까? 순위 제일 많이 나옵니다. 순위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동사 일치까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자, 31번 여기까지 진행해 봤습니다.